그 이틀 전인가 제가 내부에 나와 있는 뉴스를 보니까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이 그 학부모님들 앞으로 편지를 보낸 걸 내가 읽어봤어요. 그분이 한 28년을 교직에 계신 분인데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학부모님들한테 아주 그 유머도 좀 섞어가면서 재밌게 썼는데 꽃부터 해서 어떠한 것도 받지 않겠다. 근데 거기 이제 그 받지 않겠다는 걸 보내면서 혹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줄놈은 생각도 안 하는데 내부터 그렇게 생각한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칼자루는 제가 갖고 있어서 먼저 글을 보냅니다. 이런 글을 썼는데 참 그 내용 중에 좋은 말씀이 뭐냐면 스승의 날이란 감사하는 마음이 예전에 이제 부모님들 볼 때는 예전에 지금까지 올 때까지 고마웠던 선생님과 미래의 선생님들에 대한 마음이지 그것도 지금 선생님에 대한 감사의 표시는 필요 없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스승의 날을 5월달에 둘 게 아니고 방학 한 2, 3일 전에 두면 되는 차라리 이제 안 보니까 그때 이제 진심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안 볼 때 다시 한번 더 합시다. 자, 이제 드디어 두 번 남았다 그죠? 2회 남았다. 2회. 여러분들 처음 뵌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세 달이 달수로는 세 달이 이렇게 지나가네요. 자 이제 육신은 여러분 알다시피 그 아시다시피 그 우리가 천간과 지지에서 일간을 중심으로 해서 관계되는 다른 글자들을 어떻게 부를까의 문제를 가지고 규명해 놓은 거다. 그래서 그 육신은 왜 그런 말을 쓰냐 따지지 마시고 묻지도 말고 이제 단어의 뜻을 원래 규명된 뜻하고 여러분이 연결시켜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식신이다, 상관이다, 정제다, 편제다, 편관이다, 정관이다, 정인이다, 편인이다, 비견이다, 급제다를 물론 그 시대에서 많이 고민하면서 그 단어를 만들었을 겁니다. 그 어른들께서. 근데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에 마땅하지 않더라도 뭐 다른 단어가 없어. 앞으로 여러분들 또 연구해서 붙여도 되고. 그런데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의 관계의 속성은 이해를 하셔야 된다. 기본은 우리 공부가 음양의 짝을 두고 있습니다. 음양의 짝을. 엄마가 나를 낳는데 이거를 여성 입장에서 생각하면 또 어려워져요. 그죠? 내가 갑이다 이러면 나에게 엄마가 될 수 있는 글자가 뭐가 있습니까? 임, 개가 있다, 그죠? 응? 그래서 이놈이 여러분들 이제 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하고 말아야 돼. 자, 여기 둘 다가 나에게는 엄마인데, 양이 양을 본 거를 뭐라 그런다? 편인. 음이 양을 본 거를 예습 다 하셨잖아. 정인.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편이라는 글자가 붙어 있으면은 치우칠 편자니까 좀 불편해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갑목이라면 여러분의 엄마는 성이 당연히 양이어야 돼요, 음이어야 돼. 이거 이해하셔야 된다니까. 아직까지 잠이 덜 깨시는가 봐요. 잠깐 운동을 좀 할까요? 응? 근데 오늘 여러분들 뭐 다들 짜고 오셨어요? 옷이 변했네. 머리 스타일도 변하고 옷이 변하고 머리 스타일이 변하면 떠날 때가 됐다는 거래. 공부가 다 끝났다. 네, 이제 이미 알겠다 이런 건데.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남성 같은 경우에는 괜찮아요. 자기가 남자인 경우에 플러스니까 나의 엄마는 나하고 성이 달라야 돼, 그죠? 그래서 그걸 정인이라 한다. 이해가 되는데 여러분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양인데 나의 엄마도 같이 양이어야 성이 미가 맞다. 그런데 그걸 놓고 왜 편인이라 하는가의 개념이 여자 남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가 명리학적으로 이해하는 거는 순리를 음에서 양으로, 양에서 음으로 이렇게 전개되어 나가는 과정을
순리라고 본다는 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이해가 되십니까? 예. 이해 안 돼도 할 수 없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다른 공부를 하기로 했나? 오늘 전혀 반응이 없으시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또 육신은 다 끝났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이제 잠을 깨우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여성의 사주인데 해월에 무토로 태어났다. 근데 이게 월하고 일간밖에 몰라. 다른 거는 지금 이제 없다고 보고 중요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 무토인 여성으로 보면 여태까지 이제 공부한 것을 이제 좀 재미를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실전에서 어떻게 쓰이는가가 돼야 공부에 관심이 있죠. 그죠? 여태까지 배운 거는 아무것도 밥이 안 돼. 그 오늘은 설렁설렁 섞은 비빔밥으로 여러분들의 관심을 한번 땡겨보겠어. 마음 들면 되고 아니면 할 수 없는 거고. 해월에 무토로 태어난 여성분이 다른 데 어디에도 목의 글자를 두고 있지 못하다. 이러면 목이 뭐가 됩니까? 이 여성에게는? 관. 그죠? 그러니까 한 개씩 풀어보면 돼. 이제 기초반이니까. 그러고 생활역학반이니까 생활 속에 쓰는 걸 배우면 돼. 그죠? 어디 쓴물지는 모르겠지만. 여자에게 있어서 관은 뭐에 해당되더라? 남편, 직업, 국가, 직업. 남편. 근데 뭐 이건 앞에 국가 이런 건 내비두고. 자, 이런 경우에 천간에 갑을목이 없더라. 그럼 이제 한목에 모든 공부가 다 될 수 있어. 무토로 보면 갑은 육친법으로 부를 때 뭐라 부른다? 관은 관인데 양에서 양을 봤으니까 무슨 관? 편관. 편관을 다른 말로는 또 역술인들이 칠살이라 하더라. 근데 왜 편관이라고도 부르고 칠살이라고 불러 신경질나게 하나로 부르지? 이거는 저같이 어리석은 사람만 질문을 가지 여러분들은 안 갔죠. 그 뭐 누군가를 누구의 엄마라고 부르기도 하고 원래 이름인 길자도 있고 누군가의 부인도 되고 어느 집의 딸도 되고. 근데 이제 이게 어리 무토하고의 관계에서는 뭐라고 부른다? 그럼 이게 편관이면 정관이 되겠다, 그죠? 근데 이게 여우의 어대 천간에서 아무리 찾을래도 없어. 그러면 대저 일반적으로 그 사람이 직장 생활을 해도 명함을 우리가 받으면 어딘지 몰라. 그런데 이 천간의 우에 이런 글자들이 있으면서 또 격이 떨어지면 그럼 그래도 어떻게 되느냐? 신세계 백화점 같은 주방일을 봐도 신세계 백화점 뭐 어디 청소 용역 그래서 명함을 내놓으면 그 사람은 잘 모르지만 그 회사는 아는 거. 삼성정관 1호 정문의 수위. 그러면 그 수위 자체로는 여기서 하나 저기서 하나 똑같지만 그죠? 그 명함을 보면 그 사람이 어디 일하는 걸 알아.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경우에 천간에 여러분 기초적으로 이제 이해하는 겁니다. 그 관이 투출 또는 투관되었다는 말을 씁니다. 튀어나와서 눈에 보이는 것. 이럴 경우에는 그 사람의 직업이나 남편이 사회적인 활동이 눈에 보여 왕성하다 또는 눈에 보인다. 왕성하지 않아도 허울만 좋은 거라도 눈에 잘 아는 사람이다. 연예인
죄송합니다. 연예인들의 소득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강호동이 나오고, 옆에 MC몽 나오고, 그 옆에 누가 있고 이러면 가격이 다 다르죠? 근데 나오기는 같이 나와, 안 와? 1박 2일 하면 같이 나오죠? 그 말은, 청강에 나와 있으되, 존재감이나 무게감이나 내용은 다릅니다. 그러나 청간에 있다는 말은 그 사람이 직업을 갖더라도 명함을 보면 국민은행. 왜 그 말은 누구? 그러니까 누군가 들어도 알 수 있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이 그런 조직에 있으면서 내가 세력을 갖고 있는가의 문제는 어렵지 않아요. 그 글자의 밑에 지지에서 이 밑에 있는 지지에서 그런 글자를 향해서 힘이 되어주는 것들이 밑에 포진되어 있는가 없는가? 쉽죠? 아주 처음 하시는 분 기준으로 할게요. 이런 관이 위에 있으면 고개를 내밀고 있는 기고, 이런 것들이. 직업이나 남편이 고개를 내밀고 자주 볼 수 있고, 설사 남편이 있고 직업이 있더라도 이후에 글자가 없으면 동네 사람들이 그 남편 들어오는 걸 잘 몰라. 언제 들어와 그 사람이 들어오기를. 저녁에 땡치고 7시나 이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새벽 2시에 들어와. 본 사람이 없지. 나긴 언제 나가? 다른 사람 다 나가고 10시 반에 나가. 동네에서 몰라 그 사람의 존재를. 직장은 넘기고 자기 회사를 가지고, 아니면 뭐 형님 회사에 아버지 회사에 아주 자기가 부사장으로 있어도 우리가 명함 보고는 거기 뭐 안 된지 모르면 이런 위에 그 이 존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있으면서도 격이 여러 가지로 했지. 국민은행에 있는데 지점장인지, 수인지, 시다발인지, 아, 이런 말씀 안 되지. 시다, 고존지, 시다하고 시다발이하고는 다릅니까? 아, 같은 겁니까? 죄송합니다. 찍, 고존지는 이 밑에 있는 세력의 글자들이 어떻게 그 존재를 받쳐주느냐로 결정할 수도 있다입니다. 그럼 자 이제 여기 중요한 게 여기에도 없어. 그럼 밑에 이제 있으려면 밑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런 글자로 존재하려면 인하고 묘가 있겠죠. 그죠? 인하고 묘가 뭐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이제 세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배운 거 기초에서 다 배웠습니다. 청강에서도. 이 글자 말고도 나무를 만들어내는 글자가 있어. 뭐가 있을까요? 이게 만나면 어떻게 된다 했어? 목이 되더라.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배웠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복습을 해서 외우지는 않았지만 정임 한목이라고 들어는 봤죠? 몰라도 됩니다. 기초반이니까 몰라도 돼. 그런데 지지에서도 이놈 말고도 또 나무를 끄잡아 땡기고 끌어온 놈이 있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삼촌은 없는데 우리 엄마가 하숙을 쳤어. 근데 그 조폭들 하숙을 쳤어. 그럼 우리 집에는 실제 삼촌은 없지만은 삼촌이라고 들락달락 하는 놈이 여기서도 많아. 그럼 반틈쯤은 삼촌이라. 그런 글자가 있단 말이야. 임묘가 아니라도. 그런 것들이 해도 있고, 미도 있고. 응? 지금 저 어느 학생이 불현듯이 임묘가 남은가는 알겠는데 이게 어디서 나타났는가 결석 두 번 하셨죠? 그죠? 그때 우리가 배운 거라. 다 내가 모르는 거는 내 결석했을 때 배웠더라. 그지? 여러분 지장간 공부를 했죠? 지지에는 자기만의 뜻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앞 계절과 내 마음이 추구하는 어느 때와 껍데기로 나타나는 거와 이래서 여기 중기 봉기라고 설명을 했어. 그것도 몰라도 돼. 왜? 끊임없이 중국 고국에 또 나와. 그게 역할이 달라. 이제 이런 것들이 있어. 여기에도 있단 말이야. 그런데 다른 글자들은 전혀 없고 이 여자의 팔자에 보이 천강이나 지지의 동그라미 치진 데에 갑을이나 정임이나 해, 미 또는 임묘라는 거 전혀 없고 여기에는 그냥 해가 하나 딱 있다. 이러면 이 사람은 결혼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런데 여기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잘 보세요. 이거는 저번 주에 한문으로 써드렸으니까 이제 한글로 합시다. 자, 그런데 이게 화실이다, 화실. 화실 알죠? 그림 그리는 방. 금묘 화실. 응? 그럼 이 보니까 요쯤에 여기 자리하고 있다는 거는 여기 조상 때 시간적으로 따지면 부모 때, 내 때, 자식 때. 그죠? 그죠? 응. 사람이 나올 때 발부터 나옵니까? 엄마 뱃속에서 머리부터 디밀고 나옵니까? 항상 사람이 머리부터 디밀거든. 그죠? 그래서 이게 머리. 마지막에 나오는 게 뭐? 발. 이걸 또 거꾸로 나오면 애미를 죽이고 지도 죽는지 잘못하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이 명리학이 만들어진 게 이론을 어디 미국에서 빌려왔거나 그 뭐 저 아프리카에서 사온 게 아니고 고마 인간들 사는 꼬라지를 보고 만드는 기라. 그런데 이 정도의 시간의 흐름상으로 본다면 이런 경우에는 이게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에서 따라 달라. 해중에 감목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없어요? 해중에 감목이라는 게 있는데 이러면 또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 부분만 요것만 설명하는데도 112시간이 필요해요. 인신사회 지지에 있는 12가지 글자 중에서 인신사회라는 글자들은 전부 다가 각 계절에 앞서서 일찍 성립된 마음. 그럼 아이들로 말하면은 어린 놈이 톡 까진 놈. 여러분들은 까져본 경험이 없는 모양이에요. 초등학교 때 제 이야기는 아닙니다. 제 친구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옆집 누나 스타킹 걸린 놈 안 가도 가슴이 벌렁벌렁 벌렁하고 지가 이미 그 나이에 앞선 계절을 응? 기대하고 추억하고 있다는 거야. 그게 인신사회의 글자들이다. 각 계절에 앞서서 이미 앞으로 지금 닥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추구하는 마음을 가져서 인신사회는 그래서 역말하더라. 마음이 쫓아가는데 보태줄 건 없으니까 전부 다 말을 한 마리씩 줬더라. 그리고 이놈은 장래에 올 지금 겨울의 시작이면서 마음은 봄에 가있다. 겨울의 시작이면서 마음은 봄에 가있다. 나이트클럽 입구에 입장료 내기도 전에 마음은 부킹해가지고 그 다음을 어쩌까를 생각하는 놈하고 똑같은 놈이야. 겨울이 이제 시작하면서 봄을 마음속에 품고 있는 놈이다. 그래서 글자들 중에 인신사회를 보면 마음속에서 화살표를 미래로 끌어야 했다. 좌우 묘유를 만나면은 고마 직배기 모르니까 요래라 했다. 진술충의를 만나면 앞 계절을 내한테서 다이시키니까 요래 그리를 해놨다. 요런 것들의 상징적인 의미를 여러분들이 제가 말로는 이래 했지만 여러분들 마음속에 글자들을 보면 탁 와닿아야 됩니다. 와닿아야 돼요. 이놈은 이 안에 품고 있는데 이게 똑같은 나무를 품더라도 여기에도 나무가 들어있어 없어요? 어이, 골치 아픈데. 이런 거는 다 칼이가 묶으면 되죠. 내대로를, 아, 표시를, 상표를. 실제로 일본 사람을 만나면 한마디도 대화가 안 되는데, 생활 속에서. 자, 우리가 지지 중에, 저 앞서 배우기를, 임묘라는 놈은 강력하게 남은 줄 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아까 말한, 때로는 한 번씩 삼촌 역할을 하는, 그런 거 비교를 할 때 해에도 감목이 들었고 미에도 미중에는 뭐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헷갈리지 않게 을이라는 게 여러분 들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해로 나타난 거와 미로 나타난 건 달라요. 해는 이 마음을 이렇게 품고 있는 게 여기는 어떻게 된다? 이 그래프를 알아야 된다. 이걸 모르면 그냥 해중에 감목이 있더라 미중에 을목이 있더라 들어있는 건 똑같더라. 똑같기는 개똥이 똑같아 마음이 다른데.